아무도 없어요? 가야 되는지 알려줄래? 어디라는 건 없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. 이름을 알려면 중재인을 만나야 해. 중재인이 누군데?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. 저 문을 열고 들어가. 아, 잘 찾아오셨습니다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앨리스. 앨리스. 제 이름이 앨리스인가요? 여길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죠. 커피? 제 이름은... 아니, 저는 누구죠? 여기 온 앨리스들은 모두 그 질문을 하죠. 하지만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. 어딜 나간다는 거예요? 작품으로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제발 알기 쉽게 얘기 좀 해줘요. 이곳은 크게 두 가지의 세계로 나뉘어 있어요. 하나는 좋은 기억의 세계, 하나는 나쁜 기억의 세계.
그 중에서도 이곳은 가장 나쁜 기억을 남긴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죠. 누구에게 나쁜 기억이라는 거죠? 좋은 질문이에요. 저건... 아, 끝까지 보세요. 전 어떻게 되는 거죠?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. 제 몸이... 그가 작품을 쓰고 있나 보군요. 전 없는 거군요. 저도 없는 걸요. 찾아오셨네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, 앨리스. 앨리스? 제 이름이 앨리스인가요?